흔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전문적인 것이기보다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알매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때로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안 되나? 우리는 왜안 되나? 좁게는 나는 왜안 되나? 나는 왜안 되나? 다른 사람은 아니, 곁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만이 던지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왜안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천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꿇어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픔을 내려놓고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할수 있으시면, 할수 있으심이니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탁을 하니 고치지 못했는데 혹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면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고침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비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내가 고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무엇보다 이 위기, 이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확실한, 굳건한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쫓아내십니다.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상처입니다. 그 아비가 자식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그 아들을 고치려고 여러 방법을 제자들은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여러 말, 여러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고쳤습니다. 그때는 고쳤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도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 앞에 보고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왜 못 고치는 것입니까?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비에게 한 말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믿음의 지속성을 상실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자고 데리고 가면 졸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는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자주 발견하는 것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의 그림자를 밟아도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순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순간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 그대로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은 신앙의 삶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서 있을 때입니다.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행복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은 좋다가도 뭔가가 안 맞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지는 연약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하르 교수는 행복 강의를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행복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음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이 왜 이런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탄식이 생길 때에는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찾고 싶으면 찾고, 잊고 싶으면 잊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를 두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실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레오나드 헤레이븐 힐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시킨다.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시킨다. 기도는 우리를 자연의 영역에서 초자연의 영역으로 옮겨준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닌 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당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기도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머릿속에 생각으로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부르짖고 귀를 열어 듣고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찾는 자는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변하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더 깊은 자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찾음에 변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